간밤이 쌌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됨과 함께 최근에 기업들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서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간밤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약간은 엇갈린 방향들을 가리키고 있어서 내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당분간은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는 입장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먼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닐 카시카리의 입장부터 확인을 해보면 지금 2%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근접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해야 된다,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분기에 정책금리를 더 소폭으로 내리는 것이 우리 의무 양쪽을 모두 달성하기에는 적절해 보인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금리 정책의 미래는 실제 경제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노동시장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다만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이미 빅컷을 했는데 그 빅컷 이후로는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데이터의 정책성 그리고 통화 정책이 9월 회의에서 필요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 더 앞으로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단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기본 전망은 내년까지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놓고는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예측치를 보면은 CME FedWatch에서는 현재 11월에 스몰컷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87%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12%는 금리 인하 없어도 된다라는 것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엇갈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 지표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금리의 향방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 실제 기업들이 예상하고 있는 본인들의 실적에 대한 갭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S&P 500 기업 30곳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름 컨센보다는 긍정적인 실적들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컨센 대비해서 5% 우회하는 실적들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은 9월 말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6% 상승할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분석가들은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4%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집계가 됐는데 7월 말 분기 대비해서도 낮은 폭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놓고 BI의 최고 주식 전략가인 지나 마틴 애덤스 같은 경우는 이 분석가들과 기업들의 예상치 갭이 비정상적으로 큰 것은 오히려 기업들이 예상치, 이 기대치를 쉽게 뛰어넘을 것을 시사한다라고 전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에 나선 대형 금융주들이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현재 실적 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랠리를 주도했던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룹의 3분기 이익 증가 속도는 현재 18% 정도로 시장에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보였던 36%와 비교하면은 절반 수준 가까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HSBC가 이번 실적 시즌을 놓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대형마트 체인인 타겟이나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오라클, 3M이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을 현재 이름에 올렸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매수할 만한 주식들 월가에서도 앞다퉈 리포트를 통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실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매일매일 발표되는 실적들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장 이번 주에 발표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대만의 TSMC 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간밤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었고요. 엔비디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에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오는 3분기에도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첨단 칩의 수요 덕분에 3분기 이익은 40%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이 TSMC는 지난주에 3분기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넘어서 급증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의 칩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만큼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시장에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9월 말로 마감된 분기에는 12조 5,900억 원의 순이익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40% 이상 증가한 모습이고 현재 TSMC의 대만 상장 주식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70% 넘게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AI 컴퓨팅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주가가 추가 상승을 했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전 세계 데이터 인프라의 약 1조 달러 규모가 향후 4년에서 5년에 걸쳐 CPU에서 GPU 기반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도맡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기대감들 계속해서 주가에 몰리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연말에 출시하게 되는 블랙웰 같은 경우도 앞으로 12개월치의 모든 물량이 이미 주문이 끝났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AI에 대한 겨울론 한때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나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바로 봄으로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간밤에 엔비디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가 이어졌는데 TSMC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을 웃게 할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M7 안에서 유독 이번 주 들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건 테슬라였죠. 간밤에는 나름의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로보텍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만큼 실망 매물도 시장에는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4분기의 실적, 이 차량 인도량과 관련돼서 기대감을 완전히 놓치는 말잘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 이 연말에 테슬라의 인도량 증가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해당 투자 은행은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4월 처음 발표됐을 당시 주가 급등을 일으켰던 로보택시 행사가 일단 테슬라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실망 매물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사이버캣 관련 향후 세부 일정이나 재무 적인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 현실을 짚어내면서도 앞으로 로보택시가 향후 실적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으로 인한 수익이 2027년이나 늦어도 28년부터는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장의 4분기의 인도량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현재 중국의 모멘텀이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생산과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말 인도량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올해 4분기 예상되고 있는 테슬라의 인도량은 46만 대 이상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8%의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만큼 추가적인 수혜를 테슬라가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인도량도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테슬라 모멘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오늘 간밤에 5% 정도 홀로 급등을 하더니 어제 6만 달러 초반에 있다가 갑자기 가격이 6만 6천 달러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큰 폭의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부양책이 생각보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진하자 수급의 블랙홀로 불렸던 중국 수급이 오히려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최근에 이 재선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밀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던 비트코인 덕분에 코인베이스는 주가가 11%나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보여준 이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